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영어 강사 권성경입니다. 자, 중간고사가 끝나고 아마도 조금은 여유로운 5월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모의고사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없어. 이렇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6월 모의고사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지? 자, 단단히 먹은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한다. 즉, 결심이 오래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넌 공부한다더니 작심삼일이냐? 운동한다더니 작심삼일이네. 이렇게 보통은 핀잔을 주거나 꾸중을 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왜 쌤은 작심삼일 공부를 하라는 걸까? 자, 우리가 사실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너무너무 바쁘잖아. 그지? 당연히 의지는 있지만 이게 또 상황상 그렇게 못할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죠. 작심삼일의 의미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3일은 간다는 거야. 그죠? 자, 어차피 공부라는 게 이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학습이 일어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냥 무작정 책상에만 시간을 빼서 앉아 있는다고 제대로 된 공부가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지. 사실 의지를 가지고 국어 공부는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 학기 중에 그것도 5월처럼 이렇게 행사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수행평가도 되게 많잖아요. 또 국어만 공부합니까?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국어 공부 매일매일 하기 힘들다는 거 선생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정말 깊이 있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3일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자, 이게 오늘 선생님이 얘기할 바로 작심삼일 공부법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3일 동안에는 진짜 공부를, 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달력이 필요합니다. 달력을 꺼내시고요. 일주일에 3일을 국어 공부에 정말 올인할 수 있는 날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월화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친구는 뭐 금토일이 될 수도 있겠지. 어떤 친구는 월수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6월 모의고사 전까지 너네가 공부할 수 있는 날들을 다 체크를 하세요. 그 날들이 바로 국어 열공의 날입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다른 건 다 제껴놓고서라도 국어 공부는 꼭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꼭 지켜야 되는 날일 겁니다. 자, 요걸 좀 응용해서요. 영어 열공의 날, 뭐 수학 열공의 날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어요. 자, 대신에 그 국영수의 비중이라는 건 본인의 성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국어 열공의 날 3일을 딱 정했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짜를 정하긴 했는데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6월 모의고사 때까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 더군다나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6월 모평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첫 번째, 자, 3월 모의고사 문제지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자, 출력하시고요. 자, 다시 풉니다. 선생님? 저거 풀었던 건데요? 맞아. 풀었죠. 두 달 전에 봤던 모의고사입니다. 자, 근데 다시 풀어서 100점 받을 자신 있습니까? 자, 선생님 경험상 풀었던 걸 다시 풀었는데 100점 받은 친구를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시험 끝나고 나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야, 불과 두 달 전에 봤던 시험에서 했던 실수조차도 지금 극복을 못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한 달 뒤에 있을 6월 모의고사에서 좀 더 나은 점수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지. 그리고 그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실수가 결국 수능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든 너네가 해결해야 하는 굉장히 급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너네가 바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특히나 올해 3월은 좀 어려웠잖아요. 시간 부족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너네가 또 시험 결과에 충격받아서 뒤처리를 안 한 친구들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요것부터 너네가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두 번째, 새해 모의고사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하고 자, 요걸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 새해 모의고사는 어디 있습니까?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보면
모의고사가 정말 많죠. 시행된 모든 모의고사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사이트 안에서 너네가 찾아서 출력을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1번부터 45번까지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읽고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시간 재고 실전처럼 실전 연습하듯이 풀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요, 이게 또 실전처럼 막 풀다 보면 대충대충 읽게 되고, 그러면 또 제대로 글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시간을 일단은 재지 않고 1번부터 45번까지 분석하면서 푸는 것도 괜찮고요. 이때 중요한 건 너네가 3월 모의고사 했던 실수, 그 부분들을 신경을 아주 많이 쓰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고민하면서 풀어주시고, 나중에 조금 적응이 되면 1, 2등급 친구들처럼 시간을 재고서 다시 또 실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의고사를 선정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최근에 모의고사 선정할 때 유의점. 최근에 국어 모의고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선택하실 때, 새 모의고사를 찾아서 풀 때 그냥 동학년의 그 6월 모의고사 이렇게 찾는다기보다는 성적대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실력에 따라서 조금 달리 선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 선택하시는 게 좋거든요. 요새 계속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자, 만약에 본인이 한 1, 2등급이에요. 자, 1, 2등급인 친구들은요, 한 학년 위에 3월 모의고사 정도를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1, 2등급 나와요. 그러면 작년 고3 3월 모의고사. 6월까지 가면 너무 좀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정도를 선택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 고3 3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최근 것부터 풀어나가 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1, 2등급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작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뽑아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렵게 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틀린 거 이런 보완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본인이 3등급 이하예요. 자,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갑자기 한 학년 위에 모의고사를 뽑아서 풀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질에 포기할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3등급 이하라면 그러면 이제 본인 동학년에 작년 11월 모의고사 정도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6월 말고 11월. 그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그럼 작년 똑같이 고등학교 2학년 근대 11월 모의고사. 6월보단 11월 모의고사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작년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이렇게 뽑아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최근 순으로 최근 것부터 좀 재작년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적권에 따라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현재 상태를 좀 잘 고려해서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또 메가 사이트에 이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들이 빵빵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 공부를 좀 충분히 한 뒤에 해설 강의를 이용해서 꼭 답을 필요는 없고요. 부분 부분 골라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잘 안 되는 영역은 해설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모의고사를 풀기 애매한 시간대가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쉬는 시간 혹은 뭐 점심시간. 이때 공부 안 해? 그때도 좀 해. 국어 열공의 날에는 해야지. 그런 짜투리 시간에도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야자 시간인데 조금 공부하기가 좀 모의고사 한 세트 풀기엔 좀 애매하고, 혹은 뭐 독서실에서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요, 개별 영역 집중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국어의 개별 영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화작도 있고, 문법도 있고,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문학과 비문학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문학, 비문학부터 공부하시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렵게 또 출제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 이쪽이 일단 안정이 돼야 등급이 안정될 수가 있거든. 자, 만약에 본인이 비문학이 약하다면 비문학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지문을. 많이 읽고 그 정보를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글을 많이 안 읽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연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비문학 문제집들, 기출 문제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한권 선정하시는 것도 괜찮고 혹은 문제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다 못 푼 그런 문제집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집을 하나 선정을 하셔서 걔네를 이제 틈날 때마다 풀어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지문을 최대한 너네가 구조화하면서 정리하면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완벽하게 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세요. 사실은 그냥 좀 잘 읽는 친구들은 그냥 읽기만 해도 바로 정리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지문을 또 선택을 하면 한 학년 위에 좀 그런 기출들을 선택을 하면 그럼 또 바로 정리가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결국에 수능 때는 되게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인의 수준보다는 한 단계 조금 높은 걸로 채택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글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는요. 막 이게 답인가 아닌가? 답만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문제 선택지에 이 말이 지문의 어디 부분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글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이런 건 시험에 연결이 되겠다. 선택지로 변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생겨요. 물론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까지, 이 단계까지 가려면. 자, 근데 어쨌든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딨어.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비문학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지문 독해를, 지문 위주의 독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본인이 문학이 약할 수도 있죠. 선생님, 저는 비문학은 괜찮은데 문학이 너무 힘듭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문학은 하위 영역이 되게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모의고사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기본 원리는 동일해요. 자, 이게 막 영역마다 감상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뭐 개념도 다양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결국 문제로 물어보는 건 그 내용 안에 있는 가장 기본 상황, 기본 맥락, 여기서 벗어난 내용 일치형 문제들이 보통 많이 출제된단 말이야. 출제된단 말이죠. 자, 비문학처럼 엄청 모든 걸 다 알려고 꼼꼼하게 읽는다기보다는 기본 상황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본 상황에 대한 정보가 또 비문학과는 다르게 보기 박스에 들어가 있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기를 활용해서 그 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과 맥락을 잡고 여기서 많이 위배된 선택지, 요 상대성을 좀 잡아주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학 하위 영역 중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고전시가 파트가 또 약할 수 있거든. 근데 고전시가는 사실은 좀 작품력이 중요하긴 해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시대별로 나와 있는 작품들, 주요 작품들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선정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조금 짧은 강의 이런 거 이용해서 주요 작품들 먼저 한번 훑으시면 그 다음에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조금 고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은 내신할 때 여태까지 좀 많이 봤어서 그런 거부감은 조금 덜할 테니 모의고사 문제 유형으로 독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비문학, 문학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은 아직까지는 이제 문법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문법 정리를 좀 한 번 정도는 해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겨울방학 때나 아니면 1학년 여름방학 때나 했던 내용들이 있을 건데 제가 그거 복습 좀 할게요.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문법은 자주 반복하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더군다나 너네 지금 1학기 시험 범위가 대부분 특히 2학년은 문학 교과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알고 있었던 건데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자, 해서 만약에 정리를 한 번도 안 했던 친구라면 지금 당장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친구들은 문학, 비문학 쪽에 좀 더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좀 강의 하나 짧은 거 이용해서 조금 기본 내용 정도는 좀 복습이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인 혼자 정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건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름방학 정도에 또 심화 정리를 또 갈 수 있거든. 문제풀이도 손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이런 개념이나 문법 같은 내용도 같이 복습을 하자라는 걸 선생님이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 작심삼일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5월이라는 이 시기가 우리가 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하는 거창한 공부가 사실은 지키기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현실적인 상황상 못 지킬 만한 그런 시기가 있죠, 또. 자, 그럴 때는요, 조금 줄이더라도 너네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과 의지를 담아서 정말 그 세운 계획만큼 꼭 지키겠다. 이제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주시면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작심삼일 공부법 잘 활용하셔서요. 6월 모의고사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랑은 6월 모의고사 해설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